야, 안녕하세요. 게임꾸러기입니다. 예. 오늘은 농사꾸러기인데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맨날 하고 있거든요. 이제 3년차인데 첫 해는 10평 빌렸고 작년에는 20평 빌렸고 올해는 30평을 빌렸어요. 30평이 어느 정도냐, 저기 여기 끝까지거든요. 예, 저기까지인데 오늘 제가 비닐을 씌워야 돼요. 비닐을 씌우면 이제 잡초가 나는 걸 좀 방지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. 그래서 지금 옆집은 다 했죠. 저만 안 했는데 제가 요즘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진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닭도 있어요. 얘네가 근처에 가면 되게 막 꼬꼬댁 하는데, 꼬꼬댁 해봐, 꼬꼬댁 해봐. 아무튼 날씨도 좋고 예, 기분 좋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어머니도 오신다 그랬는데 예, 어머니 와갖고 상추 심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전에 땅을 좀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농기구도 하나 샀고 삽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삽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 아니에요? 수확할 때도 아니에요? 감자 캘 때? 그쪽 방향이 안 설명서가 있을 텐데. 저 뒤에 여기 밟으면 되지 않나? 카다라고. 그건 뭐예요? 그냥 카메라 찍으려고. 네. 기념으로 지말랑이 나왔으니까. 오늘 뭔가 잘 져가지고. 그게요. 아유,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 처음에만 하다가 막 안 오잖아요. 그래갖고 옆에 피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. 꼬꼬댁. 꼬꼬댁. 여기다 뭐 한다고? 마늘. 마늘만? 실험 해보려고. 지금 마늘 심으면 안 되거든. 가을에 심어야 돼. 상추는? 어? 상추는? 상추 심고. 바람 엄청 분다는데. 상추 심. 그러니까 내 표인데. 저녁에. 감자. 이거는 상추하고 뭐 이거는 마늘. 자, 이제 비닐 다 쳤습니다. 아이고, 아 죽을 것 같은데. 자, 여기가 마늘. 여기가 콩. 그리고 아마 이쯤에 감자. 네, 감자가 될 것 같고요. 여기도 감자입니다. 감자. 감자가 잘 자라요. 감자. 땅은 총 30평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없는데 이제 나중에 5월달에 꼬구마 심을 겁니다. 꼬구마 심을 거고 제 어머니가 지금 끝에다가 옥수수 심고 있어요. 소가 있습니다. 지금 바람 엄청 부는데. 여기가 옥수수. 뭐 옥수수 몇 알 심을 거야? 응? 몇 알 심을 거야? 80알이라고 그러던데. 80개 심는다고 그럼? 올라오는 거 봐가면 안 올라오면 고추를 심든지 심어보여야지. 고추는 너무 힘들어. 응? 힘들어. 뭐가 힘들어? 무 심자. 어? 무. 무가 잘 자라잖아. 무는 뭐 시대없이 무르지. 고추는 빨가 이거 김장이라도 하지. 무도 해. 무는 야 너무 많이 되면 할 쓸 데가 없어. 지금 남았나? 없어 앉아. 근데 뭐 야 지금 몇월 달인데. 김치는 남았잖아. 김치는 있지. 그러니까 가요? 막 집에 가? 네? 집에 가? 집에 가지 뭐 내가 화장품 먹을래? 화장품 먹자.